안녕하세요.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. 기나긴 방콕이 끝나고 오늘 또 출근을 합니다. 오늘부터 야간 출근이에요. 날씨가 참 좋네요. 햇살이 아주 따사롭습니다. 어제 이틀 동안 팔굽혀펴기랑 복근 운동 위주로 했죠. 그래서 턱걸이를 올리려면 영상을 안 켜고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턱걸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갑자기 두통이 오네요. 오늘 목요일이죠? 10월 15일입니다. 코로나의 확진자는 100명이 넘었어요. 물론 해외 포함해서. 턱걸이 밴드 이용해서 5개씩 하겠습니다. 여기 청소기로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. 바로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. 10개 했습니다. 더워. 창문지로 갈게요. 와, 날씨 너무 좋다, 진짜. 와, 날씨 진짜 좋다. 따스한 가을입니다. 따스한 가을.
이러면 또 겨울이 오겠죠? 아침엔 좀 추웠는데 집 안에 있는데도 추웠어요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진짜 계속 이렇게 아 백수 입고 싶다. 백수 지금 여기 햇빛 엄청 뜨겁거든요. 지금 보여요? 보여요? 안 보이? 어, 보인다. 지금 이거 보이죠? 지금 여기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죠? 엄청 뜨거워요. 여기 햇살이 이렇게 뜨겁습니다. 광합성 해야지. 광합성. 365일 이런 날씨인 곳이 있겠죠? 이런 날씨, 365일 이런 날씨에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얼마나 좋을까요? 턱걸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총 15개 했어요 지금. 아,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가야 됩니다. 야간 퇴근하고 바로 잤다가 일어나서 아, 날씨 너무 좋다. 어저께 드라마 고부경심녀, 달의 여인, 달의 여인 고부경심녀를 봤는데 뭐 재미가 없어서 못 보겠던데 나는 중간에 껐습니다. 사망하고 보다가 시대극인데 그 아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시대극 말투를 써야 될 텐데 그걸 안 해서 아이유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. 25개, 25개 했죠? 40개는 해야 되는데.
지금 35개 했습니다. 35개. 10분 걸렸네. 아. 5개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. 10개. 와, 그러니까 아파서 못하겠어. 오늘도 운동을 했습니다. 일단 저기서 스트레칭 좀 하다가 점심 먹고 잠을 자겠습니다.